주식으로 장기 투자할 때 돈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강독 TV. 안녕하세요. 이감독입니다. 이번 세계적인 우한폐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아시아 및 북미, 유럽 증시가 폭락하여 큰돈을 날린 개미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 아는 사람들 중에도 적게는 수백, 보통은 수천, 수억 날린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원금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다가 이번에 손해를 본 사람들은 뭐 그까이 거 계속 놔두면 나중에 다시 회복될 건데 그냥 잊고 살자 그런 식으로 속이 좀 쓰라려도 그러려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하자마자 원금을 손해보고 주가가 파란색으로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술로 위안을 달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도 돈 잃어서 쪽팔리기도 하고 요즘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하소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집에서 홀로 소주를 마시고 있지요. 이제는 장기 투자도 답이 아니라고 말들이 슬슬 나오고 있고 결국 주식 시장에서 손해보는 건 개미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금 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020년 3월 23일 코스피가 6% 급락 출발로 장중 1470대까지 떨어져서 매도 사이드카가 또 발동되었습니다. 누군가 통화 스와프도 버릴 놈 고아원에 보내기 전에 짜장면 사주는 거라고 하던데 정말 그렇게 됐고요. 제 생각엔 올해 안에 코스피가 100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관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주식을 장기 투자하면서 손해 안 보고 돈 잃지 않는 방법을 제 네피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초보 투자가니까 이 감독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정도로 개인 주장인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주가 폭락은 10년 주기로 찾아왔습니다.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때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2020년엔 금융과 부동산 문제가 아닌 코로나 질병으로 세계적인 주식 폭락이 찾아왔고 그때랑 차원이 전혀 다른 경제위기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 폭락이 정확하게 10년마다 딱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략 IMF 후 11년, 금융위기 후 12년 정도 되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이때쯤 주식이 폭락한 건 사실이고 또 하나 참고할 사실은 조합주가가 항상 최고치, 최고 신기록을 경신한 후라는 시점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2008년 이후 지금까지의 미국 다우지수 종합주가 차트인데요. 잘 보시면 2008년에 한번 폭락하고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러다가 올해 2월 13일 29,568포인트까지 3만을 눈앞에 바로 두고 최고점 찍고 이번에 쭉 떨어졌죠. 이어서 우리네 코스피 200 같은 미국의 스탠다드 앤 푸어 S&P 500 지수인데요. 살펴보시면 다우지수랑 흐름이 똑같아요. 그죠? 다음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2008년 한번 꼬꾸라졌다가 2011년 5월 2178포인트 찍고 7년 정도 한참 오르락내리락 L자로 보합으로 쭉 가다가 2008년 1월 29일 국내 사상 코스피 지수 최고치 2607포인트까지 최고점 찍고 이번에 쭉 빠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고공행진으로 가던 미국 주가에 비해 우리 코스피는 변동성은 있지만 어쨌든 2년 전 최고점을 찍은 뒤에 폭락이 왔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장기 투자로 손해를 안 보시려면 저점 때 주식 투자를 하시고 10년 후 주식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그때 파셔야 됩니다. 주식 다 파시고 그 돈으로 금괴랑 달러로 바꾸시고 증시 폭락이 올 때까지 관망하세요. 그런 후 주식이 반토막 났을 때 그때 해당 주식을 반값에 줍줍 사시면 됩니다. 돈은 그렇게 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 1억치 사서 10년 후에 8배 정도 올라서 8억쯤 됐을 때 다 팔아서 돈 벌고 그 돈으로 금달러 사서 불리다가 주식이 폭락해서 반값 됐을 때 다시 삼성전자 주식을 싸게 8억치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기다려서 최고점 찍으면 또 되팔고요. 이렇게만 하시면 장기 투자를 하셔도 자기 돈 거의 손실 보지 않고 10년 주기로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보통 20, 30년 이상 대형 우량주를 장기 투자하면 폭락이 와도 언젠가 복구가 되고 주구장창 기다리다 보면 결국엔 돈 많이 번다고 다들 말하잖아요. 물론 그 방법도 좋긴 하지만 일반 서민이 30년 동안 기다리기엔 중간중간에 돈 쓸 일이 꼭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집도 사야 되고 애들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몸 다쳐서 병원비가 들거나 실직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어쨌든 생각지 않는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주기로 주식을 사고 팔고 투자를 하시면 수익도 크게 낼 수 있고 재투자도 가능하고 돈 필요할 때 여유있게 자금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주가 차트입니다. 2008년 10월 주식이 폭락해서 한 주당 8,060원 하던 삼성전자 주식이 2020년 1월 62,800원을 찍고 코로나 사태인 지금 오늘 가격으로 42,500원으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만약 최고점 때나 그때쯤 다 팔았더라면 지금 사도 돈 버는 거잖아요. 수익을 충분히 냈죠. 물론 사고 파는 그 타이밍을 어느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최고점일 때, 코스피 지수가 최고치라고 다들 말할 때, 그때 주식을 다 매도하시고 여유있게 기다렸다면 지금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벌어둔 현금 총알은 많겠다.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삼성전자 주식이 3만원대까지 빠지면 다시 최대 매수 타이밍 찬스를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주식을 싸게 매수하고 10년 후 최고 상승장에서 고점 찍었을 때 전량 매도를 한 후 폭락이 올 때까지 달러를 사놓고 관망하기 이겁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지금 서민들이 부자가 될 최고의 찬스가 왔다고요. 자, 여러분들도 코로나19가 완전 끝나고 기회가 오면 올바르게 10년 장기 투자를 하셔서 돈 잃지 마시고 꼭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주위 카톡으로 많은 공유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강도 TV